대치와 아 승기사 그 상대는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라. 그때도 나를 막을 수 없었거든. 좋아요. 메로우가르가 나왔네. 들구가 바꾸는 게 맞겠지? 들구가 바꾸는 게 맞겠지? 들구가 공물 쓰고 들구가 들구가 되겠는데 1동3 1동33 Not bad. 너의 발언을 허락하노라. 반갑네. 속속속속속속속속 시체 4개 획득? 상관없는데 호들갑은 좀. 저런 말을 하면서 찬물을 끼얹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 맘이야 임마. 이건 심각한데. 자, 이렇게 하면은 교환하고 싶지?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시체들 쌓이고요. 어, 뭐야? 오하수인, 오하수인. 드디어 내 선대. 자,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서 굉장히 까다롭네요. 근데 여기다가 아직은 버프가 없었지만 정리가 딱 되네요. 자, 버티면 이겨요. 평성화 이런 건 무서웠는데. 무겁지 않네. 육하주인. 우와, 이제 나도 레드 모아이. 아, 백현님 6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세븐데 문제는 없을 거야. 자, 올 하수인이란 얘기지? 근데 그 하수인 중에 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안 된다. 어리석은 필멸전을 그 저 뭐지? 그 짭짭이 빗자루. 한발이면 도발 생겼어. 살 거 아니면 나가세요. 뭐라도 사라고요. 나 지금 주문 하나도 안 썼거든. 이거 템포로 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이거 낼까? 네 손 빌려줘. 망쳐가지.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암흑 주문. 멍청하긴. 멍청하긴. 마녀의 뜻대로. 오. 변신시키자. 아, 연대두구나. 지금이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내 집에는 영원하다. 운명이 너를 부르고 있다. 좋아. 아, 물론 조금 실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발전이 없겠죠. 아, 어쩔 수 없어. 맞춰온 것 같고. 마법이다. 주장. 맞지. 길거리는 위험합니다.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아니야, 이건 하나는 정리해야 돼. 이거 아마 못 잡을 거야. 죄다 하수인이야 지금. 얘 지금 하수인 덱이라 버프는 되게 좋고 센데 요거 못 잡게 하면 까다로워. 빡치는데 메로워카를 갈겨버려? 시전해 본 적 있어.
굉장히 이득과 시체 잘 쌓이고 있습니다. 필드가 밀릴 순 없어. 왜냐면 난 메로가르가 있으니까. 그냥 죽은 다음에 메로가르 가면 끝이야. 오 호재. 떠도 좋지만 참아도 좋다. 오케이. 써도 되거든? 좀 더 보자. 써도 좋지만 길을 안내하게. 이거 얼려놓을까? 메로가르 대기 중. 자, 내가 이제 무서워할 거는 데스윙밖에 없어요. 상대 이거 두 장 하수인이거든. 자리스는 내셔야지. 몇 장 들어가나 보자.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둘 다 하수인. 화났다. 정말 빛나네요. 살고 싶어? 도망쳐봐. 살고 싶어? 자, 아프죠? 상대가 아픕니다. 함진 대기. 20일 뒤에 결혼합니다. 다음 구독은 신혼여행지에서 와 진짜? 아 실존주의님 결혼 축하드려요. 아 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좋겠다. 행복하시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저 언제 하냐고? 전 올해 한다니까. 쓸까? 써도 될 것 같은데? 더 싸우면 나갈 것 같은데? 살고 싶어? 도망쳐봐! 살고 싶어? 도망쳐봐! 29개월 구독하신 분은 분명 구독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12개월 구독하고 철수형 결혼식 구경 갈 줄 알았을 텐데 본인이 결혼을 먼저 하셨네. 뱀. 이건 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것은 투기장입니다. 데스윙 있으면 인정. 누가 보면 전장에서 그 시공의 지팡이 퀘스트 깬 줄. 아 저런 체력 회복이 없어요.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아 유감입니다. 영승존은 상대들이 약하다. 1승존이었죠? 영승존 아니죠? 모두 죽음으로 나를 섬기리라. 진정한 왕은 그쵸 삼혈기 죽기 이런 거 약하죠. 그러니까 약간 버티는 광역기 많은 데한테는 약하죠. 발언을 허락하노라. 왜 안 하냐? 냉죽한테는 그러네. 냉죽한테도 저거 하네. 죽기 중에 3룬 기준으로 한다면 무슨 죽기가 제일 사기냐고. 일반적으로는 부죽이 제일 사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죽 카운터는 혈죽인 것 같고요. 그리고 냉죽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냉죽은 약간 슈팅처럼 해야 되는데 한 번 필드 밀리면 그냥 쭉 밀릴 수 있어서 부죽이 그냥 투기장에서 제일 사기고 그 다음에 혈죽, 그 다음에 냉죽인 것 같아요. 왜냐면 혈죽은 정리기도 좋은데 그 뼈 펴펴펴펴 하는 거 있거든? 그거 좋아. 조금밖에 없다.
친구 잘하는 친구 같아요. 플레이가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거든요. 저도 그에 맞춰서 한번 응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전 이미 알아봤어. 사람 잘못 봤어 친구. 드디어 내 선조들이 도움이 되는군. 이게 좋은 것 같아. 한 발이면 충분하죠. 당연히 모든 취향적용 물건입니다. 메로우갈은 좋은데 메로우갈은 한 장 있고 상대가 아직 어떤 죽기인지 파악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게 밸류가 맛이 없어도 한 장으로 필드를 다 깔 수 있잖아. 그러니까 타이밍을 안 봐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9턴에 그냥 던져버리면 사실 이거 정리 못해. 널 웃게 하지 않는 건 널 웃기다 버릴 뿐이다. 잘하네요. 이거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써도 좋지만 차량이 꺼졌다고요. 벌레 밥이 되어라. 해보겠습니다. 다음 턴에 이거 두 개 나가고 그 다음 턴에 나오는 거 쓰고 그 다음 턴에 이거 쓰면 필드를 먼저 잡을 수 있는데 상대도 부죽이네요. 잘못 봤어 친구. 오케이. 좋은데 정말 빛나네요. 널 상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울 준비 되셨나요?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다음 턴에 여차하면 영, 요, 영하고 그 다음 턴에 스커지가 봅시다. 자, 입학 끝나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엄청 빠르, 강력하게 치라고. 일어나라. 야, 공격 대장. 섬겨라. 무겁지 않네. 생각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메로우가르가 더 좋았었겠다 스커지보다. 그죠? 이거 뭐야? 오, 오호, 징글징글. 안 돼. 어? 아니 섭섭한데? 굉장히 섭섭한데? 아니 이건 아니지 않나? 그냥 메로가로 뽑을 걸 그랬나? 아니 어떻게? 아니 야, 2, 1, 3, 5, 4, 3. 아니 뭐야, 5코 이하야? 무슨 장수가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찌끄리. 이거 봐.
실력 배출한다고 말만 했는데 뭐 이혼에 정말 무섭다. 아, 다음 턴에 메로가를 뽑으면 되지 뭐. 다음 턴에 어 명치 이거 맞아요? 님, 님. 조금밖에 없다. 기록의 기사단의 이름으로 우리는 산자들은 못하는 걸 할 수 있어. 아, 그게 명치로 들어와. 돌았나 진짜. 흥미롭군. 오너라, 내 귀여운 새들아. 불멸의 욕심. 잠깐만, 이러면은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억가 아니냐? 8 조금밖에. 아니 이거 진다고? 이건 심각한데. 아 이거 진다고? 이놈들 다 감방에 쳐넣어. 3 남고 체력 3 남거든. 참나 미치겠네. 살고 싶어? 도망쳐봐. 살고 싶어? 도망쳐봐. 성에게 닿지 않고. 기록의 기사단의 이름으로. 다친 사람 있나요? 한 장으로는 뚫으면서 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진짜 야 스컬지에서 꽝 나오고 경관 셀린 저거 야 진짜 와.